졸업생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예정된 졸업식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학위증을 수여하면서 졸업을 축하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푸른 꿈을 안고 상지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의 긴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4년이라는 배움의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4년의 기간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이제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으신 부모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4년 동안 최고의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졸업식장을 떠나 마주하게 될 새로운 삶은 상지 교정에서 겪었던 경험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정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빛나는 꽃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들었던 상지 교정을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이 상지대학교를 잊지 않는 것처럼 상지대학교 역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인 상지대학교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대학으로 발전하여 여러분의 성장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성원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는 여러분의 뒤를 이어 다시 이 교정을 가득 채울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나아간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동량이 되도록 가르치는 교육 입국의 고귀한 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졸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학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입학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우리 상지대학교를 민주화시킨 후에 당당하게 졸업하게 된 학생들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학 민주화를 성공시켰기에 여러분은 당당한 승리자입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정의와 용기와 당당함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상지 정신이며 바로 여러분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줄 원동력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지인으로서 높은 긍지를 품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참된 인재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모교인 상지대학교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상지대학교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시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모교의 문을 두드려주기 바랍니다. 상지대학교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을 것입니다. 늘 모교를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지 교수님들을 찾아와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새 출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졸업과 학위 취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